자, 김 소장님.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뭐 1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FOMC 회의가 미국 시간으로 25, 26일 날 열리는데요. 예. 요 FOMC 회의 기간 일주일 기간 동안은 FOMC 위원들의 발언이 언론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블랙아웃 기간이다라고 미국에서는 불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서는 그 전에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증권가의 의견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FOMC 위원들의 발언은 정작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금리 인상 시계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현재 세 번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고요. 지금 네 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25BP가 아니라 1월 달에 50BP의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FOMC 회의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속도가 얼마큼 가팔라질 것인가?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큼 빠르게 조기 종료될 것인가. 지금 현재 작년에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 했던 것을 지금 현재 1월 달에 테이퍼링을 다 그냥 끝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뭐 서랑설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워낙 증시에 있어서는 흉흉한 얘기죠. 그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금을 옥죄는 시간이 빨라지게 된다라면 증시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증시의 시계는 내년도 금리,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상을 세 번 하고 테이퍼링을 3월까지 한다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다른 변수가 삐그덕거리게 된다라면 증시는 한 차례 크게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난주 미국 시장에 있으니 그렇게 후속타가 붙지 못하고 뒷심이 좀 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국내 시간으로 27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5일에서 26일 열리는 FOMC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날 새벽에 나올 것이고요. 네. 개장 전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 27일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크게 수급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에너지 LG 솔루션 뭐 분석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략 유통 물량은 한 7, 8%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죠. 여기에 외국인들이 활약하지 않은 물량까지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개인적으로 좀 불공정하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기관들의 70%는 1년 확약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70%가 확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펀드 자금들이 1조 5천억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과 연계된 자금들인데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LG에너지솔루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끼워넣어야 되는 수량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유통 물량과 수량이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이 27일 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또 연휴입니다. 그러다 보고 그 뒤에 또 현대 엔지니어링 공모 청약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주가는 전반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아무래도 지금 뭐 27일 이벤트 다음 주 설 연휴 앞두고 어떠한 투자자도 과감하게 배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 초반에는 증시를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요소로 만들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 금리의 속도,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필이면 27일에 FOMC 결과 발표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겹쳤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조선업종이 이제 경기 회복 속에 수주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뭐 지금 엄밀히 따지면 뭐 어느 쪽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계속해서 시장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조선주들 실적은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더 중요한 부분들.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선박 교체 수요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교체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도크가 이제 꽉 찰 정도로 수주가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이러한 배들은 또 한 3년 뭐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건조가 돼서 인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수주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선박 교체 수요로 메워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후판 가격이 좀 안정화되어 있고 수익성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그
현대, 조선해양 그룹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의 합병이 무산됐죠. 이런 부분들이 예전 같으면 뭐 저가 수주 우려감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뭐 굳이 저가 수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주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조선주들 뭐 계속해서 저는 뭐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우상향 기조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HSD 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 같은 종목군들 조정 시에는 좀 주목해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한 4% 정도 올라가는데요. 벌써 농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좀 많이 거론됐어요. 미국에서 라면 냄새가 난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군침이 좀 돌 정도로 뭐 라면 냄새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일단 뭐 현재 지금 그 농심이 이렇게 주목받게 됐다라는 것은 농심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이 51%입니다. 네. 나머지 4개 업체를 합쳐봤자 40%대인데 혼자 50%를 넘는 거의 과점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농심이 이제 여기에 그렇지만 그 형으로서 맏형으로서 현재 지금 가격 인상을 먼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효과가 이제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가격 제품을 올렸는데 만약에 저는 올해 그렇게 봅니다. 올해 이제 원자재 시장이 조금 하향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드렸는데 금리가 인상된다라면 유동성 회수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좀 조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 농심은 이미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올려놓은 가격은 한번 올리는 가격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농심의 이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도 미국이라는 단어를 가장 앞에 내세울 정도로 농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경기 방어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소비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수 소비재라고 거의 칭할 정도로 농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세 조정기에도 나름대로 꿋꿋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 지금 일봉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조금 그렇게 크게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봉을 보면 오히려 더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0만 원대에 있었던 저항대를 오늘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농심은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 주가 조정기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32만 3천 원 오늘 4% 올랐습니다만 목표 주가 는 직전 고점이 35만 원까지 1차 가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심 가격에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조정기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 유창희 대표님.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난주도 보시면 유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원자재 관련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 수익을 좀 이룰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농심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식자재 관련해서의 가격 상승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팜유 관련해서 수출을 좀 규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개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구동모터 코어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면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약간 최근에 좀 한 2만 3천 원 정도를 약간 매물 부담감 갖고 있지만 이건 시장이 안 좋아서 매물 부담감인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최근 조정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500 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만 5천 원, 손절가 2만 1,500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차영규 소장님. 네. 방금 전에 우리 방송을 할 때 속보가 전해졌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 네. 철수 명령을 내렸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트해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현재 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지 지금 꽤 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대사관 그 직원들의 가족들 먼저 이제 미국이 선제적으로 취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대사관 직원들의 가족들 먼저 대피시키고 뭐 이런 얘기들은 거의 주재하는 미국인들에게도 통보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일단 자국민들을 뺀다라는 것이 전쟁에 대한 어떤 기운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러시아와 미국이 21일 날 담판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전반적인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이죠. 현재 지금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에너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나토하고 미국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패권 전쟁으로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G2의 선두 자리를 놓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 경쟁을 했다라면 이제 러시아와는 군사 경쟁을 펼친다라는 것이 증시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증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단순하게 지역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리스크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게 된다라면 이쪽 중동 쪽에 관심을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창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일단은 저는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역할을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 공급망 충격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사태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작년 10월, 뭐 9월부터 계속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무력 충돌이 발생이 된다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라면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하락 장세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도 바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일단은 지켜보시자.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그때는 약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전쟁이 발발하면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